검색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해둘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한 키워드만을 찾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글을 쓰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누가 그 글을 좋아하게 될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순 게시판에서는 검색 시스템을 만들 때 큰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작성자의 닉네임,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중에 특정 글자나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만 찾아줍니다. 이 방식을 원시적인 검색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한글로 된 아이폰은 찾아주겠지만 아이폰이라는 영어 단어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아닌 아이폰 케이스나 액세서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게시글을 노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검색 시스템의 경우 게시글이 작성된 날짜나 게시글의 추천수 등의 추가적인 필터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